네, 안녕하세요. 꽁팡 여러분, 헌터팡이요.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 정든 집을 떠나가지고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사가는 집이 계속 있을 집은 아니라 3, 4개월 정도 머물 집이고, 그 옆에 저희 집을 짓는데 그 집이 완성되면 거기로 다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건 뭐 다섯 발자국 정도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집이 훨씬 커가지고, 와 진짜 너방 개더럽다 은혜야. 너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지금 너 지금 눈 깠다고 막 욕하지 마라. 야, 이거 봐, 은혜야. 아, 저 닦으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이 씨X마. 어, 나는 조개들. 불쌍해. 바닷가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테이프랑 이런 거. 오. 실 바늘. 오. 똥 굵은 테. 오. 중요한 여권이랑 이런 거. 은혜 기분 뿌려주게 하는 방법 다 알아. 뭔데? 여기 귀 이렇게. 아이씨. 입은 웃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남았거든요, 저희. 이거 내가 주워 왔어. 절도 아니래? 몰라, 훔쳤는데. 자, 여러분, 근데 문제가 얘네 다 옮겨야 돼요. 지금 페페랑, 아오랑, 픽픽이랑. 야, 분바야, 이사가장. 야, 눈동자 흔들지 마. 다 보여, 리발렛기야. 쫄지 마. 얘 두고 갈 거예요, 얘. 아, 이거 여기다 넣어볼게. 뭔데? 마이크. 아니야, 마이크 하나 있어야 돼요, 그냥. 왜? 내일 모레 뭐 하나 찍어야 돼. 아니야, 이건 안 돼. 아, 내가 잠깐 넣어놓은 거야? 아, 근데 인상 쓰니까 안 예쁘다. 한번 여기 보고 생크 웃어줘. 이거 무료 나눔합니다. 이거 가져가실 분 연락 주세요. 나눔 갑니다. 아우 데려가실 분 계신가요? 바로 손가락 봅니다. 자, 실험. 아, 그거 내 거잖아요. 안 돼. 와, 오! 어떻게? 야! 예, 예, 빼자. 에이, 그거 먼 거 아니에요. 야, 미친놈아. 와, 데려가실 분 갑니다. 아, 이거 또 뻥이요. 안 하면 안 된다고. 아, 뻥이요. 이 휴지는 왜 있어? 에헴. 여기가 뭔가 이상한데? 에헴. 어, 굳었어. 에헴. 요새 몽정 안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 조용히 해. 쟤는 뭐야? 이거 뭔데? 아. 자, 여러분, 지금 그래도 많이 했거든요. 거의 다 끝났어요. 아, 배고파리 봐. 은혜야, 뭐 먹을 거야? 피자? 어. 아유, 피자 먹자. 이 피자도 이 자식아. 아, 피자, 피자. 피자 왔다, 피자, 피자. 자, 여러분, 먹고 갈게요. 아, 갈릭 소스 또. 아. 아, 더러워. 야, 이거 먹어야지. 오, 더러워. 개 빠졌네. 아니, 너가 더러워. 야, 빨리 이거 쫙 한번 하고 이거 끄자. 귀찮잖아, 마치 브이로그. 아니, 개 재밌어. 안무네. 오. 아유, 됐다. 여러분, 먹을게요. 우리 브이로그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자기적이지 않아서 좋더라. 빨리 커, 배고파. 어, 배불러, 씨. 얘 넣으려고? 두 개 남은 거? 피자 수집 가냐, 혹시? 네? 그 냉동실에 피자 많은 거 알지? 야, 지금 바로 반기잖아, 얘. 야, 얘도 다 피자, 야. 야, 수집 가냐? 이거는 내년에 먹을 거고. 자, 이제 계속 정리해보고, 이사 가는 날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사 가는 날 봐요. 이거 언제 다시? 아니, 너 멘트는 틀렸어. 이사 가는 날 봐요. 잠깐만. 왜? 눈썹 지연. 야, 너 눈썹 사람들이 미국에서 놀았던 언니 눈썹이래. 저희가 한 번만 이렇게 해보자. 다음날. 야, 이거 뭐야? 바지 개 이쁜데? 이거 개 이상해. 어, 나 입어볼게. 예쁜데, 이거? 얘 봐봐. 으아, 개 싫다, 진짜. 접혀있어. 어때? 그 왜 산 거야? 개 사지 않았는데? 아니? 이상아. 와, 맞짱 털래. 마, 이리 와봐라, 마. 아, 무서워. 이리 와봐. 마, 이리 와봐. 우리 다 패프나, 이리 와봐. 왜? 꺼져. 너 입어봐. 오. 자, 여러분, 드디어 내일 아침에 이사입니다. 지금 정리를 많이 했긴 했는데 어차피 포장이사라 진짜 중요한 것만 정리하고 있거든요. 아오는 여러분 미리 오늘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페페가 진짜 이 물 언제 다 빼냐. 개라됐다 이거. 상마일로 왔어? 아오 구경해. 너 언제 아오 이렇게 구경력 있어. 아오야, 미안해. 상마이랑 인사해. 코 물어, 상마니 코. 자, 여러분, 아오는 제가 이동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아오는 지금 갖다 놨고 페페를 옮기려고 물을 빼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페페가 힘이 너무 좋고 발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다 임시로 옮겨놓고 내일 이사 다 하고 요거를 다시 가져가서 이사한 집에 수조로 다시 옮길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물덮이는 최대한 얇게 해놨고 이제 일체로 떼면 되는데, 일단 요녀석의 컨디션은 완전 최상이에요. 그래서 둘 중 하나입니다. 엄청 팔딱이거나 팔딱이지 않거나. 사실 횟집에서 광어 같은 거 딱 떠줄 때 팔딱거리는 걸 사잖아. 근데 그게 싱싱하지 않은 거래. 오히려 싱싱한 거는 가만히 있어요. 페페가 굉장히 싱싱하다면 가만히 있겠죠. 먹게? 와, 개 떨린다. 어이구, 눈치 채셨나 보여. 어, 들어간다. 들어가지. 안 팔딱거리지? 물, 아, 왜 털어? 물, 그냥 물, 가지. 물. 오, 싱싱하다. 뭐야? 지금 뭐가 되겠어. 야, 쉬운데? 어, 이제 성공. 이제 이사할 때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내일 이사할 때 봐요, 라장나사. 자, 여러분, 다음날이 돼가지고요 짐을 다 빼고 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직원분들이 오셨고, 아, 이 정들었는데 참, 이 침대에서 베이비가 안 생겼네. 자, 이게 마지막 뷰입니다, 마지막 뷰.
괜히 주택가나 리발? 할 거 개 많을 것 같은데 주택가면. 자 여러분 지금 도착해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짐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라떼스요. 대략 한 10평 정도 더 작거든요 지금 이상호 집이. 자 일단 정리를 다 해놓고 완성되면 마무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갑자기 복장이 바뀌었죠. 왜냐면은 저희가 최대한 깔끔한 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날 찍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집 소개를 해드릴 텐데 또 그냥 해드리면 심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 집을 구해줄 공인중개사분을 모셔봤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야 근데 야, 너무 구해줘 홈즈 아니냐. 오늘 소개할 집은 이 집입니다. 와 자 여러분 저렇게 집이 리모델링이 됐는데 이전에 저희가 또 비포 사진 있잖아요. 여기 옆에 사진 보시면은 이게 비포였고 지금이 애프터입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자 근데 중개사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는 도대체 뭔가요? 이거는 저기에 들어갈 수 없는 짐이 이쪽에 있습니다. 오 저희 잠시만요 중개사님. 네? 아니 여기 왜 몽골리찌가 있네요. 너무 아파서 이사하느라. 아 여기는 저희가 전에 살던 아파트보다 지금 여기가 10평이 작기 때문에 짐을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 그냥 뭐 그리고 다 네 거야. 그냥 뭔 소리야 다 네 거지. 내 거 이거 하나인데. 야 우리 구해줘 홈즈야. 제 건 이거 하나입니다. 좋은 데만 왔으면 되는 거야. 참고로 여러분 저희가 여기 계속 사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집은 이쪽입니다. 저게 또 저희가 진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충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임시 거처를 하고 임시 거처 후에 뭘 하나요 여기서? 비밀입니다. 아 사실 자, 얘네 집이야. 예? 아이고 집주인님.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요거 뭐예요? 이거 옵션입니다. 이게 무슨 용도인가요? 여기 혹시 식물들도 옵션인가요? 네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다 했거든요. 망을 일부러 쳐둔 거예요? 왜냐면 아, 얘 옵션이어가지고. 얘 옵션이었구나. 다음 주인분이 오시면 키우면서 이대로 넣으면 되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뒤에 한번 볼게요. 여기 스페인 아닌가요? 스페인 맞습니다. 개 버벅거리면서 와 새똥을 누가 여기서 쌀 일이 없는데 사선으로 쳤었나봐요 새가. 여기 뒤에가 지금 시원하네. 다 옥수수 밭이기 때문에 뷰도 좋고 그리고 저기 독수리 뷰도 되거든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차라따라따. 와 아니 이거 등이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신발장이 없습니다. 양말장도 없나요 혹시? 양말장은 신발을 신고 나가기 전에 이 안에 있습니다. 아 여기에 양말을 이거 좀 넣어주세요. 이야 어 여기 근데 되게 어두운데요. 불을 켜도 되게 어두운데 여기 나중에 퍼프할 거라서 개소리야 하지 다옹 쉬다다 그렇게 어두우시면 와 아니 구해줘 홈즈를 보면 집 이름이 항상 있더라고요. 이 집 이름은 뭔가요 중개사님? 아 큰일 났다 잠시만 애드립 또 나와야 돼. 지금 너 중개사 아니야 은혜야. 하나 둘 셋 너도 나도 오픈마인드. 어, 너 진짜 잘한다. 지금 여기가 다 이렇게 양문형으로 개방이 되는 거구나. 제가 창문에 오!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야 우와 너무 예뻐요. 조개들이 더 갔다 왔다. 아 불쌍해라 심지어 햇빛이 계속 말리고 있다. 뷰가 미쳤죠 여기가 여러분. 설악산이거든요. 맑은 전기를 얻어서 이세를 가질 수 있겠네요. 이세요? 잘못지 마세요. 자 이제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우와 예, 바닥 보세요. 아 우선 거기 먼저 말고요. 왜요? 아 아이고 내 새끼들 다 여기다 옮겼어요. 아유 얘네들 다 옵션인가요? 네 여기, 옵션입니다. 되게 버리고 싶어 한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니, 얼마나 잘 반겼죠? 봐봐. 이거 봐봐, 오, 이거 봐봐. 나오겠는데? 안 나와, 안 나와. 저기 중개사님. 너 김은혜 아니고 중개사예요. 거기 열려요, 또? 네. 우와. 여러분, 여기가 다 이런 식으로 양문형 개방으로 열리고, 심지어 여기 똑같이 열려요. 오우. 이렇게 뷰 이렇게 찍으면 돼. 오 해봐. 뭘? 그냥 자세. 얘 때문에 못하겠는데? 그냥 물리면 돼, 무릎. 야, 엉덩이 너. 너무 부담스러운데? 자, 다시 주방으로 와서 이 네이비 색깔이랑 제가 봤을 때 요거랑 너무. 이건 지금 제가 엄청나게 신경을 쓴 부분이어가지고 바닥과도 너무 잘 어울려. 와 이 타일이 진짜 이거 하나하나 다 붙인 거예요. 와 혹시 설마 오픈마인드 비비. 오 여러분 아까 봤던 옥수수 뷰. 아 XXX 깜짝이야. 예쁘다 예뻐 예뻐 꺼져. 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문도 열리는구나. 항마 걸어가는데 아, 뒷모습 하나 찍어야 돼요. 오 진짜 예쁘지. 어 자 이렇게 문이 다 열립니다. 아 화장실 보여줘야죠. 자, 아직 기다려. 왜왜왜 똥 안 내렸어? 하나 둘 셋 큐. 자 이 문은 무엇일까요? 화장실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추측을 해야지. 아 알겠어 알겠어 다시 할게. 큐. 이 문은 뭘까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저거 세 개가 있는 걸로 보아서 혹시 화장실? 정답! 우와
야, 이 화장실 미쳤는데? 요거 타일도 돌 타일로 깔았어요. 우와. 어이, 욕조가 뭐야 이게? 욕조가 엄청 넓어가지고 누울 수도 있어요. 우와, 혹시 잠시만. 라라란다. 이야. 원래는 이게 없었지만 조금 불안해가지고 그냥 이걸. 그죠, 아무래도 화장실은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자, 이것도 조개. 이건 태국산 조개입니다. 태국 애들 불쌍해. 사디카. 은혜 씨, 그리고 요 라이터는 똥빵 할 때 쓰는 거죠? 네. 여러분 오해입니다. 은혜 안 켜요. 이거예요, 이거. 아, 인센스. 나 이제 또 구경 시켜줄 때가 있나요? 어, 이거요. 아니, 그건 네 전 브이로그에서 했잖아요. 네 가게 해가지고요, 네 옷 많이 팔려가지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여기 저희 택배 사고 있습니다. 진짜 어제부터 오자마자. 할인들 다 하고. 이거 진짜 수제로 은혜가 일일이 글씨 다 쓴 거거든요. 손 없어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예뻐. 이거는 아, 진짜 이거 몰딩. 약간 스페인, 아, 영국, 프랑스 이런 느낌. 자, 여기서 이제 은둥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와, 진짜 예쁘다. 그 곰팡이 분들을 이러고 보고 있어요. 아, 아니야, 곰팡이 분들 센스 무시하냐? 헐. 진짜 지팀 대단합니다. 자, 요 문은 뭔가, 와, 여기는 진짜 하나같이 다 나무 문에. 요 위에 짝대기 포인트 보이시죠? 헐. 여기 저희 안방입니다. 좀 어제 저희가 자느라 이렇게 이불이 완전 난잡하게 돼 있죠? 첫날부터 참. 뭔 개소리요? 따로따로 나 저 이불 저기 있고 여기에 있는데. 너 존. 라고 했냐 지금? 설마. 에이, 와, 은혜야 미쳤어. 여기 뷰 오늘... 몽골 텐트 뷰. 와, 그리고 저희 결혼 사진도 저거를 태국에서 어떻게 구해가지고. 맞죠? 맞아, 안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다듬어. 나 처음 알았어 지금. 자, 잠시만요, 빨리 열어주세요. 우와, 야, 이거 뭐야? 밖으로 나가는 문이야? 네, 저희가 나중에 여기다가 아주 멋있는 수영장 같은 걸 할 거죠? 네. 왜 당황해하세요 계속? 이거 다 힌트야? 여기에 뭘 할지 맞춰라, 그런 거 느낌. 여기다 수영장을 넣고 브런치를 먹으면 참 좋겠다. 맞지? 브런치를 먹고 선베드를 넣고 농구장을 넣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사격장을 넣는 거야. 여기다가는 양궁당을 넣는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집 소개를 했는데 오늘 이제 집에서 좀 내랑 커피도 먹고 상마이랑 뛰어도 놀고 그런 것들 조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밥 먹었나 점심? 응. 그러면 뭐 먹어야 돼 이제? 나 수박 사왔어. 와르멜론. 야, 왜 이렇게 수박 이상한 거 사왔어? 이거 사온 거잖아. 얘 노랭이네? 어. 오, 라삭해줘. 라삭? 라삭? 이야, 이거 망고 수박이래. 야, 이거 나가서 먹자. 먹어봐. 야, 맛있는데? 어, 여러분 이거 처음 먹어봤거든요? 진짜 달고 맛있는데. 광고 아니야 여러분. 이런 광고 안 들어. 과일 광고 한 번도 안 들었다. 맞지? 과일 광고를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 그냥. 다른 거는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 안 하잖아. 과일은 왜? 그냥이라고 말했지. 미안해. 이거 뭔데, 이게 이사했잖아. 과일 광고는 왜? 저희가 주택에 살다가 아파트에 살다가 다시 주택으로 왔잖아요. 지금 뭐 하루 살았잖아. 어디가 더 좋아? 아파트. 네가 오고 싶어 했잖아 여기. 주택에 살 때는 상만이가 잠깐 있었잖아. 그리고 얘는 한 평생을 아파트에서 산 애잖아. 너무 예민한 거야. 작은 소리에도 막 계속 잠 못 자고 이러니까 내가 더 신경 쓰여서 못 자겠어. 나는 너가 장난친 건 줄 알았는데 방금. 여러분 집 내놓습니다. 저희 어제 입주했고 최대한 빠르게 나가고 싶거든요. 김상만 때문에 팝니다. 하지만 상만이 두고 가요, 옵션이요. 근데 넌 아파트가 좋아 주택이 좋아? 나 여기가 좋지. 아, 주택이 좋아? 근데 빨리 이사하고 싶어. 짓고 있는 대로? 응. 저기 집 좀 크게 지어요. 왜냐면 저랑 은혜랑 사실 애 낳고 저기서 평생 살 생각이거든요, 상만이랑. 아닌데? 내 로망은 제주도인데? 네 혼자 가. 휴가 지내자 서로. 너 가면 휴가지 뭐. 왜? 블랙해도 왜? 아, 나 키스 때리는 줄 알고 존나 긴장하고 있었네. 그리고 약간 주택의 단점이 뭐냐면 벌레. 뭐 근데 저한테는 찌찌뽕. 안 찍어. 괜히 이런 식으로 이거 나 줄려고 안 찍는다고. 오빠 저 고양이가. 럿을 이렇게 세게 잡아. 점심에 아까 저희 또 사 먹었거든요. 이사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이제는 뭐 이사도 했고 여기서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 밤에 은혜가 뭐 해준다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 이사할 때부터 은혜가 약속한 게 뭔지 아세요? 아침마다 제가 브런치 좋아해가지고 브런치 해준다고 했어요. 야, 근데 장 보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보러 가면 아침에 일어나서 해줄 거야? 너 오늘도 나보다 늦게 일어났어. 아침에 네가 안 일어나잖아. 나 아침 8시에 일어났는데 네 10시 반에 일어났잖아. 나 아침 7시에 너... 일어났는데. 내가 너랑 만나고 너 7시에 일어나고 뭔 개소리야. 없다고? 진짜 없어, 없다고. 없어. 그냥 네 스스로 나 7시 일어나. 밥 줄 때 맨날 7시 일어났는데 뭔 소리여. 개소리여, 상만이 자유급식 하는데. 상만이 어렸을 때. 뭔 개소리여, 상만이 어렸을 때 자유급식 하. 뭔 개소리여, 상. 뭐. 네가 맞아. 엄마 이거 보고 있지? 엄마.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해줄 거야? 안 해. 아, 해준다고 했잖아, 오늘. 뭐 해줄 거야? 개망친다. 손을 모른다니까 진짜로. 뭐 해줄 거야? 눈부셔. 뭐 해줄 거야? 어림없지. 그러면 뭐 알탕 해줄 테니까. 알탕? 같이 커피 사러 갔다 오자. 그래, 그래, 그래. 준비하고 나올게. 어, 이거 뽕 나온가 봐. 이 뽕 떨어져 있어. 어. 굿.
찌뽕. 부찌갱. 부찌갱 한번 해줘. 뭔지 몰라. 힙합이야. 부찌갱.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 시키면 걔 리라라고 진짜 오빠 나 안 할래 했는데. 빛이나 걔가... 솔로만 아니면 돼. 근데 너 여기서 혼자 할 수 있잖아 사실. 여기서는 할 수 있지. 피치 나는 솔로. 이러네 여기 밤송이. 어, 어. 야 성만이 밤송이 조심. 성만 아빠 발 따라와. 아니 발을 따라가라고. 아이씨. 어 역시 어깨 상마이 7kg인데 여기로 못 가. 안 되네. 상마 돌아가. 큰 길로 가야 돼. 닫았는데? 들어갔다 와봐. 들어갔다 오라고? 주어침입이야 이러면. 다시 집에 갈게요 여러분. 커피 내가 내려줄게. 그걸 내가 어떻게 믿고 먹어. 먹지마. 주주주해요. 야 상마 일로와. 너 지금 거기 내려. 아니야 일로와. 너 왜 계속 밑에 봐. 아니 이게 좀 파여가지고 이렇게 좀 한 거야. 아니 없지만. 어때요 뭐 이사하니까? 개 힘들어. 저 감성적이고 원한 건데 나는. 아 옆으로 가. 와 진짜 곰팡이 분들한테 숨기지 말라며. 숨기지 마. 원래 내가 이거야. 근데 저희가 여기로 이사와서 걱정된 게 뭐냐면 컨텐츠 찍기에는 이 집은 참 별로예요. 왜냐면 주방에 불이나 이런 것도 밝고 이렇게 해야 자세히 나오고 해가지고 좋은데. 아닌데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데. 투표할래? 댓글 달아주세요. 좀 어둡고 이런 분위기에서 보는 것도 괜찮다 1번. 아니다 그 전처럼 명확한 선명도가 좋다 2번. 이거 그건데? 은둥이 곰팡이 투표인데? 1번! 2번! 1번! 그 커피 먹고 분바야 청소해야 돼. 분바야는 아우 이런 애들도 약간 일광욕을 조금 시켜줘야 되고 사육장 청소 안 한 지도 좀 돼가지고 일단 분바야를 들고 나가야 돼요. 분바야를 들고 왜 나가? 일광욕 시킬 거야. 목줄에서? 뭘 목줄을 해. 자 이제 분바야를 여기다 넣어놓고 일광욕을 좀 시켜줄 건데 물을 좀 받아보자. 근데 그거 틀고 이걸로 해야 돼. 알아 알아 됐어. 여기 물 넣어줘. 워터 야! 뿌릴까? 아 하지 마 하지 마. 이거 재미없어.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너 할 거지?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야 이씨 너. 자 이제 분바야를 잡아 넣을 거예요. 오! 오! 이렇게 누르더라고 머리를 이렇게. 오! 머리 이렇게 누르더라고. 오! 오! 야. 머리를 왜 자꾸 눌러 그냥. 그냥 자. 아! 맞았어. 오씨. 야 이씨. 상마 맞다. 야 상마 분바야 전담. 오씨 야 물 쳤어 아씨. 이렇게. 이렇게 잡아 이렇게. 야 조용히 좀 해. 분바야 놀래잖아 상마나. 이렇게 구조로 잡. 그냥 설명할게요. 이렇게 잡으면은 얘가 절대로 물 수 없대요. 그리고 한번 크기 봐봐. 그냥 저 요만할 때 데려왔거든요. 지금 팔뚝보다 큽니다. 사우나 모니터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물에 살색 이 담그죠. 오케이. 여기서 빛을 좀 쐬야 얘네가 칼슘도 흡수를 해가지고 좀 더 원활하게 탈피할 수 있다 그래요. 무섭게 잡았으면서 끝까지 설명은 너도 짜증나. 아, 쇼맨십이지. 긴장 고조. 너 땀 겁나 났네. 무서워. 자, 이 바크를 싹 다 갈아줄게. 마당 있으니까 이런 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는 흘림이 어떡하나 했는데 여기는 그냥 뭐 이렇게 흘려도 돼요. 안 돼. 이렇게 흘려도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이씨. 물 안 틀어서 된다. 나 카메라. 엄마 지켜. 야 근데 너 아까 엄마가 이거 들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으면서 서운해 계속 그러면은. 여기 남아있는 걸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맞지? 마당 있으니까 이런 거 진짜 좋다. 근데 아파트에서는 이거 하려면 물 바닥에 안 떨어뜨리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분바야도 물 한번 갈아줄게요. 물 좀 맞아라. 잔디도 물 좀 주고. 야 이게 주택로의 삶입니다. 나무도 물 좀 주고. 자 우리 은혜도 물 좀. 야 아이씨 넌 뒤졌어. 야 상만아. 야!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상마 빨리 위로해줘. 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상마. 자 이제 사육장에다가 요 바닥재 있죠 바크를 다 깔고 평탄하게 딱 해주고 개운하겠어. 목욕도 하고. 분바야는 평생 키워야 돼. 상만이는 평생 살았으면 좋겠고. 맞아. 상만 유전자 변형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너랑 바꿀래? 야 미쳤냐 너. 근데 내가 상만이 수명이랑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걸 선택할 것 같아. 아니지. 동만농? 상만보다 내가 먼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지만 각자의 운명이 있겠지. 너가 상만이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지랄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상만이한테 목숨을 주고 갈 수 있다면 너는 그걸 선택할 거야? 그렇게 해줄래? 이러면서. 좋아? 야 들어가 있어. 얘 낯선가 봐. 돌아다니면서 적응하고 있어. 일하니까 배고프다. 그냥 좀 자자. 같이 잘 거야? 아니 같이 자자. 싫어. 자고 일어나서 저녁 먹자. 여보 여보 일어나. 아 피곤해. 알당 해주기로 했잖아. 알당. 내가 언제 뒤질래. 알당 해주기로 했잖아. 알당 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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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다. 해줄 거야? 아 해준다고 불한테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뭐?
뭐 해준다고? 브런치 해줄게. 브런치.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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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런치. 알았어 알았어. 아 목이 다 나갔네. 12시간 동안 알탕 외쳐가지고. 근데 은혜야 이제 그만 조살 때 된 거 같은데. 아유 징그러워. 롱롱롱롱. 룩싹. 내 거잖아 그거는. 오 아보카도가 약간 감성이잖아 맞지? 가운데 씩 가면 안 된다 알지? 알아. 내가 힘으로 자르겠냐?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야야야 저거 손으로 딴다. 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어 뭐야? 너 룰알. 아이고야. 쌍마이 줘야지. 쌍마. 여기지롱 멍청한 놈 안 줘. 개빡쳤다 김상만. 미안해. 자 소세지 여기다 두나요? 네. 오. 야. 뭔가 푸짐해 보이지. 오. 달달! 와! 이거 다 가져가야 돼. 룩, 룩. 내가 방금 안 했으면 너 안 했지. 몰래 하려고 했어. 어, 완성? 야, 그 소세지 안에다 넣을 줄 알았어. 야, 근데 너무 이거 떨린 소리가 밤인데. 다된 브런치에 초록 대추 올리기. 와, 니 거는 또, 와! 지 거는 아보카도처럼 했고, 내 거는 완전 대추처럼 했고. 자, 여러분 은혜의 작품이에요. 와 햇살 비치는 거 봐라. 이거 아주 그냥 바로 처벌에 배쳐먹고 싶다. 야 근데 뿌요뿌요 뭐야? 어제 샀어.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맞지? 어. 광고 받고 싶어? 어. 어필 한번 해줘. 뿌요뿌요. 억지로 했다 억지로. 잘 먹겠습니다. 호바. 개맛있는데? 한잔요. 아유 롱롱롱롱. 아 되게 오렌지 맛이다. 오랜만에 먹어봐. 맞지? 이거 무슨 오렌지 맛이냐면 문방구에서 파는 약간 불량식품? 응. 너 지금 뿌여서 대기업 너 욕한 거야? 야 불량식품 좋아. 야 근데 너 브런치 잘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브런치 카페 하자니까 왜 이렇게 도축장을 하려고 그래? 뭔 도축장이야. 나 무서운데. 소세지가 진짜 맛있다. 소세지 이거 너가 한 거잖아. 돼지 잡아가지고 도축장 연습한다고. 돼지 한 마리 어제 밤에. 알았어. 그런 거 시간이 하면 있다. 알았어 알았어. 여보 근데 응. 여보 오늘 친구 결혼식 있다 그러지 않았어? 아 씨발 이씨 어떡해 빨리 가야 돼. 갈게요. 자, 여러분 지금은 은혜 친구가 대전에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결혼식 가고 있거든요. 은혜 친구 결혼식인데 은혜만 가면 되는데 대전까지 왜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지. 야 내가 운전했다. 부라고 결혼식 보고 대전에 또 다른 유튜버 커플이 있거든요. 거기도 부부 유튜버지. 얼마 전에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쿠키 커플이라고 한일 부부인데 그 친구 집에서 잘 거예요. 자 일단 내려서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 예 좀 늦었습니다. 똑같이 이제 온전한 한 가정을 이루며. 너가 왜 울어? 사랑하는 사위 동현아 나는 내가 마음에 들었던 나 건미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자 여러분 결혼식이 끝나고 신부가 울기 전에 은혜가 먼저 울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쿠키 커플 만나러 근처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카페 와서 시켰고 이 한일 부분은 굉장히 늦고 있어요. 공기가 아주 바짝 빠져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놈 쉽기들. 한 명 너보다 언니야.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두 명 왔습니다. 찍을 때 말이야. 지금 찍고 있어. 우리의 미래 같아. 여러분 저희랑 똑같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차라리 김밥 나갈 거 아니야. 거의 아웃백 가격 남았어 근데. 자 여러분 이제 쿠키 커플 집에 놀러 가고 있는데 은혜 개취했습니다. 술 한 잔 먹고 왔거든요. 경식콘 배보세요. 경식아 이런 거 해도 돼? 구독해 주면 해. 집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일본어로 해야 되나요? 일본어로 한번 해줘. 안녕하십니까. 어. 이따다키마스. 안녕하십니까. 여기 이제 신혼부부 침대방. 자녀 계획은 어떻게 해? 여기를 카메라가 두 개 되면 두 명. 쿠리코랑 마음이 같은지 한번 물어볼게요. 쿠리코 물어볼 게 있어요. 자녀 계획은 어느 정도? 오늘도 괜찮네. 오늘도 괜찮아. 아니 저희 여기서 자기로 했는데 오늘 가지면 어떡해요. 아니 괜찮아요. 왜요? 못 들은 척해요. 저희도 노력할게요. 네.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 오늘 괜찮나요 여기서? 이어폰 켜고 잘게요. 두 분 얘기를 조금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쿠리코가 좋아하는 해산물 뭔지 말씀해주세요. 해산물? 아, 갑자기? 한국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해산물. 아 이거 아 제일 뭐지? 뭐라고? 뭐라고? 제육교포? 로추 모양 뭐지? 로추라고 해주세요. 로추처럼 생기는? 일본에는 개불 없나? 너 둘 다 왜 개불 옷이야? 둘 중에 어떤 개불이 좋아요? 아니 진짜 그 자리에 있네 이거. 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 뭐예요? 저번에 저희가 속초에 갔을 때 동시가 진짜 대박 컨텐츠다. 이거 1화를 너희가 진짜 대전에서 속초 가자. 가자 구독자 오리수님 비리야 해서 가서 꼬치 개 먹고 토하고 듣고 막 눈물 흘리고 화장실에 미안해 그리고 구독자가 많아지니까 빨리 가자 했는데 안 올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해명은 뭐 했어요? 아 이게 사실 카메라를 한 4대를 돌려가지고 맞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헌덕방에 심야 식다 이게 있었는데 찍고 나서 편집을 하는데 둘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아 내가 오디오를 채웠어야 되는데 편집 프로그램 오디오를 채우기엔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그런 퀄리티를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거야 호파이 분들한테. 그래서 다시 기획을 번도. 해가지고 한 번 더 속초로 오는 게 어떤가. 괜찮아? 그럼 그때 2018년 김은혜인데 이거?
그럼 그때 이제 은혜가 회를 뜰 줄 알아. 재밌겠지? 무슨 회 먹고 싶은데? 뭔가 신기한 거. 그런 얘기 하지 마. 여긴 진짜 신기한 게 많아. 뉴트리아 회 이런 게 있어. 나도 못해. 뉴트리아 회가 어딨어. 아니 근데 그러면 헌터팡의 심야식당이 아니라 은혜 누나의 심야식당. 헌터 부부의 심야식당으로. 아니 저 어디서 껴. 근데 이제 두 분은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늘 부부가 됐는지. 사고적으로. 이 런나이 귀신? 아 이건 장난이고요 여러분. 아 이거 한국말로 런나이 귀신이라고. 도서관에서? 아 진짜 도서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진짜 멋진 사람이었어요. 나는 5년 전쯤에 일본에서 열린 영화제였는데 그때 제가 갔는데 쿠리코가 그때 당시 방송국 직원으로. 그럼 혹시 그때 사고적으로 그게 됐나요? 아 맞아요. 그때는 엄청 큰 사고가 났는데요. 그때 제가 갭을 알게 되었어요. 저 다 부부입니다 여러분.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형한테 질문 진짜 너무 하고 싶다. 해봐. 아니 근데 어쨌든 그래도 부부시잖아요. 혹시 그 자녀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슬슬 준비를 해야죠. 아니 뭘 해야. 에이 우리 어제도 거짓말 안 돼. 저 여기 무슨 소리. 전원주 씨 계시나요 혹시? 간다. 빠질 때 됐다. 제시. 닦고 말해. 아니 쿠리코가 턱이 자주 빠진대요. 어디다가. 어떤 일이 있었나요? 3년 전에 만취라는 사람들을 걸어가다가 네.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쿠리코가 네. 옆에서 이게 발동이 된 거예요. 새벽 2시. 어떻게 하라고 했나? 연하의 단점과 장점. 자 먼저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네. 제가 뭔가 연상스럽게 해야 돼. 아 연상이라서 죄인. 아니 쥐치가 더 커졌네 이거. 장점은 뭐예요 그러면? 단점은 개벨이. 자, 여러분 결혼식 끝나고 코끼 커플 헤어지고 지금 집으로 왔는데 저번에 의료 걸렸을 때 은혜 티셔츠를 저희가 언급했는데 정말 너무 많이 사주셔가지고 자 행복해. 안 행복해 보이는데? 오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자 은혜가 지금 저렇게 직접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와 이게 다 티셔츠거든요. 여기 다 나가야 되는데 몇 장 나갔나요? 200장. 감사 인사 한번 드려줘. 진짜 감사하고 안 예쁜데 사셨을까봐 그게 팬심, 조금 걱정이야. 팬심으로?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감사한 거잖아 맞지? 절해 절. 절. 여기 상만이한테 절해. 감사합니다. 오늘 할 차 있어. 끝!